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마르는 엄마와 데이트도 하며 즐거운 한 주를 보냈답니다. 이번 주는 마르네가 다이어트 이템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칼로리가 적으며 쉽고 간단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이템. 유기농에 첨가물이 없이 순수 단일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이것. 칼로리만 낮은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은 이것이 단돈 2불 97.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리 브랜드의 홀 올게닉 스파게티 스쿼시입니다. 저탄수의 글루틴과 지방이 아예 없고요. 유기농, 그리고 5분 만에 완성. 성분은 단 한 가지, 5분 건조된 유기농 스쿼시. 저탄수 스쿼시 스파게티 알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맛있냐고요?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요리법을 몰라 망설였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네가 책임집니다. 초간단 요리법으로 영양도 맛도 다이어트도 마르네에서 챙겨가세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이번 주 맛있게 먹으며 하는 다이어트 같이 시작해보실래요? Let's go! 낮은 칼로리에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착한 스파게티 스쿼시 집에 잘 모셔왔습니다. 첨가물 전혀 없이 순수 스쿼시를 스파게티처럼 만들어 오븐 드라이한 제품이고요. 한 박스 안에 스쿼시 한 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 방법은 파스타처럼 끓는 물에 익히는 방법과 차가운 물에 불리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마르네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밀가루를 넣은 파스타와 비교한 탄수화물 칼로리 지방량.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샤넬백 대신 스파게티 스쿼시 언박싱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말린 스쿼시가 두 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깨끗하고 색깔도 너무 좋아 보여요. 한 팩이 4인분에서 5인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유통기한은 이번 연도 말까지. 첫 번째로 스파게티 스쿼시를 찬물에 불려서 요리를 해볼게요. 베트남 레스토랑에서 마루에미가 즐겨 먹는 버마슬리 누들 샐러드. 하지만 정말 어마한 양의 탄수화물 폭탄 쌀국수가 밑에 숨어 있어요. 맛은 있지만 먹을 때마다 탄수화물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그래서 여름철 시원하게 색다르게 건강하게 스쿼시 누들로 건강한 베트남 샐러드 만들어 보아요. 물에 2시간 불리는 동안 샐러드 토핑으로 올라갈 바베큐 새우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 코스코에서 항상 구매하는 싱싱하고 가격도 좋은 와일드 슈림프. 원하시는 시즈닝으로 밑간을 해둔 다음 이렇게 꼬치에 끼워 팬에 구워줄게요. 부드럽게 잘 불어난 스쿼시는 꼭 짜주세요. 버마슬리 샐러드 드레싱을 건강한 홈메이드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질 좋은 설탕과 식초로 레스토랑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루맘은 맛이 너무 중요해서 맛도 좋고 질도 좋은 코코넛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 대체품은 쓰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시즈닝이 잘 된 새우를 팬에 굽기 시작할게요. 노릇노릇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집에 있는 바베큐 소스를 위에 발라주시면 샐러드 맛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자, 그럼 아주 간단한 플레이팅 시작해 볼게요. 탄수화물 폭탄 쌀국수 대신 섬유질 비타민 풍부한 스쿼시 스파게티 올리고요. 차가운 샐러드라 오이, 당근, 실란트로, 무 같은 야채들이 잘 어울려요. 냉장고 털이하기 딱 좋은 메뉴입니다. 달콤하게 양념된 건강한 비비큐 새우꼬치 올려주고요. 홈메이드 베트남 드레싱 듬뿍 뿌려주고요. 땅콩을 빻아 토핑으로 뿌려줘야 정석이지만 집에 없어요. 그럼 뭐 갈릭너겟이죠? 꼬치를 빼고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하느라 신난 마르에미. 요래요래 비벼주면 피쉬 소스와 바베큐 소스가 섞이며 매력적인 샐러드 완성. 스쿼시를 물에 불려 바로 만든 샐러드도 역시 식감 천재입니다.
아삭아삭 스쿼시 스파게티와 야채들과의 조합. 달콤한 바베큐 소스와 짭짤한 피쉬 소스가 어우러진 맛. 마루맘은 앞으로 레스토랑에서 이 샐러드 안 사 먹을 거예요. 저렴하게 건강하게 맛있게 해 먹어요 우리. 거기에 저칼로리. 이번엔 끓이지도 불리지도 않아도 되는 마르네표 레시피로 해볼게요. 밥 위에 그대로 올려서 밥 지으면 끝. 참 쉽죠잉? 냉장고에 신선 야채가 없을 때, 밥 양을 줄이고 싶을 때, 영양가 있는 밥을 먹고 싶을 때 딱입니다. 잘 씻은 쌀 위에 올려 밥 지어 볼게요. 물량은 평소보다 조금만 적게 넣었어요.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칼칼한 콩나물 김치국이 땡겨 후다닥 끓여 볼게요. 여러분은 콩나물 김치국 어떻게 끓이세요? 마루맘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간단하게. 들기름 넣고 김치 볶다가 고춧가루 넣고 더 볶아주고 쌀뜨물과 김치국물 넣고 대충 끓여도 너무 맛있어요. 간장 양념 후다닥 해볼게요. 파와 고추는 다져 넣고요. 간장,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 물 조금. 그리고 갈릭 오일 너겟. 프레쉬 갈릭이 없어도 갈릭 너겟 오일에서 갈릭 맛 퍼와주는 센스. 세상 편하죠? 프라이 안 가면 섭하죠? 30분 만에 완성된 훌륭한 한 끼입니다. 달달한 스쿼시 밥과 칼칼한 김치찌개의 궁합. 제발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안 맛있어. 냉장고에 야채가 없어도 이렇게 영양 가득한 영양밥을 드실 수 있어요. 밥량을 줄이고 스파게티 스쿼시 양을 늘리면 칼로리는 반으로 줄고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업! 꼭 도전해보세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5분간 끓여주어 물을 빼주면 끝! 익힌 스파게티 스쿼시로 파스타나 샐러드 등 원하는 걸 만드시면 되는데요. 마르네는 오늘 쉬운 라자냐를 만들어 볼게요. 맨 먼저 바닥에 원하시는 파스타 소스를 골고루 펴발라줌. 마루맘이 맛과 성분이 최고인 로제 파스타 소스를 찾았어요. 인생 로제 파스타 소스이니 기대해주세요. 파스타 소스에 삶은 스쿼시 면을 올려주고 소스 코팅 한 번 더 해준 후 원하시는 치즈 올리면 끝! 라자냐에는 주로 리코타 치즈가 메인이지만 없으시다면 모짜렐라와 체다도 맛있으니 있는 걸로 대충 해도 됩니다. 파마산 갈릭 너겟은 파마산 치즈 분말이 들어있어 이탈리안 요리와 완전 찰떡 궁합. 모짜렐라도 썰어 넣어주고요. 375 Fahrenheit for 30 minutes. 마루맘처럼 맛있는 키로식을 원하신다면 엑스트라 체다치즈 추가로 활용 정점. 칼로리 걱정이 되시면 no more cheese. 바베큐 치킨 텐더는 오늘의 프로틴. 생소하셨던 스파게티 스쿼시로 초간단 맛있는 라자냐 한 끼가 완성. 야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분량 관계로 알려드리지 못한 세상 쉬운 바베큐 치킨 텐더는 개봉 박두. 스파게티 스쿼시는 정말 식감 천재예요. 아삭아삭 식감에 단맛이 나고요. 부드러운 크림과 토마토의 조합 로제 소스가 합세하였고요. 거기에 리코타와 체다치즈가 만났으니 맛 말해 뭐해. 밀가루가 1도 들어가지 않은 라자냐. 맛있고 쉬운 레시피 꼭 도전하세요.
마르네가 세 가지 다른 요리 방법을 선보였는데요. 어떤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으세요? 이번 주는 어떤 색다른 메뉴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게 땡기시나요? 꼭 도전해 보세요. 이번 한 주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은 마르네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